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계 설비 기사 제5과목 건설기계 일반 및 플랜트 배관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건설기계 일반 과목은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플랜트 배관 쪽에서도 10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2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과목이죠. 이렇게 교재를 보면은 이제 그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1장이 건설기계 일반, 그리고 2장이 플랜트 기계 설비, 건설 플랜트 기계 설비. 파트이고, 3장이, 건설, 기계재료. 건설 기계재료. 과목이고, 제4과목이, 4장이, 플랜트 배관. 배관공학이라는 과목으로 볼수 있습니다. 배관공학 또는 배관일반, 이런 표현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플랜트 배관, 요 배관공학, 배관일반과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 건설계 일반과 기계재료, 요 1장과 3장이 합쳐서 한 10문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랜트 기계 설비 파트하고 플랜트 배관 쪽 합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기계 재료 부분은 기존 시험에도 보면은 기계 재료가 건설계 일반과 함께 합쳐져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나온다라고 볼수 있는데, 3장에 정리되어 있는 기계 재료 내용이 적지는 않죠.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문제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3장 기계 재료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1장의 건설기 일반, 이 부분은 열심히 해주셔야죠. 응? 이 부분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수업이 진행됐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충분히 반복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2장과 4장 부분이 시험이 서로 절충이 되는, 상충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출제가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2장보다는 4장 내용이 비중이 훨씬 더 높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플랜트 배관 쪽에 보면 또 배관 시공과 관련해서 보면, 기계 설비 파트에 포함시켜서 볼 내용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합쳐져서 출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즉 준비를 하는데, 5과목을 준비하는데, 1장의 건설기 일반 내용과 4장의 플랜트 배관에서 배관 일반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비중 있게 두고 공부를 해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한 다음에 기계 재료 부분이라든가 플랜트 기계 설비 분야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기계 일반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그동안 건설기계 기사 시험에 건설기계 설비 기사로 바뀐 지는 지금 몇년안 됐습니다만 기존부터 나왔던 과목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이론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계산형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니까 그 계산형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배관 쪽에서도 계산형 문제가 나올 만한 것이 있긴 있죠.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체역학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나오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올 만한 계산형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실제 요 과목을 수업하면서는 다루어질 만한 게 이제 몇 가지는 없어요. 이제 그 정도 좀 봐둘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과목이 이제 플랜트 배관이 포함이 되면서 시행이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이 많이 현재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다른 종목들. 예를 들자면 이제 배관 기능사라든가 아니면 배관 기능장이라든가 내지는 공조 냉동 기기사라든가 이런 과목에 보면 배관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나왔던 그런 기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은 4장 4장 플랜트 배관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이 일반이죠. 플랜트라고 하는 분야에 적용하는 뭐 배관 일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냥 꼭 플랜트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난 기계 설비가 됐든 아니면 뭐 공조 냉동 설비가 됐든 아니면 뭐 냉동 설비가 됐든 그러니까 공기 조합 설비가 됐든 아니면 냉동 설비가 됐든 아니면 소방 설비가 됐든 이런 쪽에 설비 파트에 적용하는 배관 관련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배관의 종류를 큰 틀에서 보자면요, 금속관이 있고. 비금속관이 있습니다. 금속관은 크게 봐서 강관과 주철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강이라고 하면 탄소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소 함량이 0.03%에서 2.0%까지를 탄소강이라는 표현을 써 탄소강. 이렇게. 주철관은 탄소 함량이 2.0에서 6.68%까지를 주철로 보고 있죠. 주철로 만든 관. 그래서 금속관이 있습니다. 강관과 주철관. 이쪽에서 시험이 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철관보다는 이제 또 강관. 강관이 많이 또 사용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금속관의 종류로는 플라스틱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면 시멘트관이 있고요. 그리고 원심력 콘크리트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심력 콘크리트관. 그리고 플라스틱관의 종류는 PVC관이 있고요. PVC관은 경질, 염화, 비닐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폴리에틸렌관이라고 해서 PE관. 폴리 에틸렌관. 뭐 큰 범주에서 표현하자면 이와 같이 이제 금속관, 비금속관으로 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럼 이제 관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배관 선정 기준으로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배관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만한 거, 특히 이제, 배관 재료를 선택하는데, 배관 재료를 선택하는데 기준으로 삼을 만한 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체, 온도 및 부식성을 봐야 돼요. 유체의 온도 및 부식성. 그리고, 관에 내식성을 고려해 봐야 되죠. 온도가 높으면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이 되어야 되고, 유체가 성질이 부식성이 강한, 독성이 있는, 이런 이제 그 유체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에 견딜 수 있는 간의 재질을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간의 진동 및 충격 고려해야죠. 간에 가해지는 진동, 간이 받는 충격, 진동과 충격이 크다 그러면 좀 재질상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재질을 써야 되죠. 취성이 있는 재료들을 쓰면은 충격에 의해서 뭐 균열이 가고 깨질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견딜 수 있는 이런 재질의 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외압, 내압, 내부, 관 내부의 압력, 그리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 외압, 내압에 견딜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간의 진동 및 충격 또는 외압에 견딜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간의 무게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간의 무게, 간의 중량, 그리고 유체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의 수송 조건. 수송 조건. 그다음 네 번째로는 간의 가공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합니다. 간의 가공성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뭐 관을 접합한다든가 간의 접합성, 간의 접합성 같은 거. 그 다음에 간의 굽힘성. 굽힘성. 파이프가 직선으로만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굽힘이 발생하는 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굽힘성은 파이프의 그 힘, 파이프의 힘. 이런 것도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서도 설치 위치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현장 조건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는 간의 어떤 그 힘, 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간을 가공을 해야 될 거예요. 현장에서 다 이제 간을 조립을 해야지 되니까, 간을 뭐 용접을 하든, 아니면 플랜지 이음을 하든, 그런 방법.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용접성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성질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 용접이 잘 될 수 있는, 용접해도 되는 건지, 용접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관을 접합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배관 재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좀 고려해서 설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배관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교재에 보면 배관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강간의 종류, 강간의 종류와 그 용도 같은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특히 이제 그 강간의 종류, 강간의 종류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강간의 종류의 첫 번째 예를 들어 놓은 게 이제 배관용 강간에서요. 배관용 강간에서 배관용 탄소 강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배관용 강간의 종류로 해서 배관용 탄소강강, 배관용 탄소강강은 규격 표기가 SPP로 표현이 되고요. SPP로 표현이 되고, 보통 10kg per cm 제곱 이하의 비교적 낮은 압력에 사용이 된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흙관과 배관이 있다 그랬어. 흙관과 배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 도금을 한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흙관 같은 경우를 보면, 흙관은 아연 도금을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부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아연 도금을 해도 부식은 잘 안 되는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백관 같은 경우에는 아연 도금을 해줘야 됩니다. 부식이 잘 된다는 거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관은 아연 도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관은 백관보다는 부식이 잘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백관 같은 경우는 수도관이나 급탄관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도관이나 급탄관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압력 배관용 강간이 있죠. 배관용 탄소 강간. 두 번째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간. 재질들이 다 탄소강이라는 얘기죠. 탄소강이라고 봅니다. SPPS로 표기가 됩니다. 규격은 SPPS로 표기가 되고, 압력 배관용 탄소강간. 용도라든가 특징, 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이 동그라미에 보면 스케줄 번호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스케줄 번호. SCH로 표기를 해줍니다. 스케줄 번호. 그래서 SCH. 스케줄 번호는 10 곱하기. 교재에서 S분의 P. S분의 P로 표현을 하고 있죠. 10 곱하기 S분의 P로 스케줄 번호를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기서 P는 사용 압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용 압력. 사용 압력. 단위는 뭐 중력 단위면 S도 중력 단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용 압력은 배관 선정 시 간 두께로 선택을 합니다. 파이프마다 다 간 두께가 내부 압력에 따라 다 다르지요. 다 다르기 때문에 간 두께를 보고 사용 압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P는 사용 압력. 그리고 S는 허용 응력으로 표현이 되니까 허용 응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허용 응력은 허용 응력은 우리가 시그마 A로 표현했죠. 허용 응력은 시그마 A로 표현해서 안전율 분해 최대 인장 강도, 최대 인장 강도로 표현했어요. 안전율을. 안전율은 최대 인장 강도를 허용 응력은 안전율분의 최대 인장 강도로 표현해서 구합니다. 최대 인장 강도는 극한 강도라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재료역학 과목에서 이런 내용을 정리했었죠. 그래서 허용 응력을 S로 놓고 있어요. 여기서는 동시에 그래서 허용 응력분의 사용 압력 곱하기 10을 스케줄 번호 스케줄 번호 강간의 스케줄 번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다음에 F 동그라미에 보면 간 두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 간 두께. 간 두께는 10 곱하기 S분의 P 이렇게 해서 스케줄 번호를 표현하는 식에다가 곱하기 1750분의 라지 D. 라지 D는 간의 직경, 밀리미터로 해서 대입을 합니다. 플러스 2.54로 표현되어 있는 공식이 있죠. 2.54. 10 곱하기 S분의 P 곱하기 1750분의 라지 D. D는 간의 외경. 2.54 더해서 파이프 두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내압,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내압을 받는 얇은 원통 해가지고 인장 응력을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ET분의 PD, ET분의 PD. 이 값이 허용 응력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간 두께 T를 구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얇은 파이프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얇은 파이프 설계식 적용할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경험식을 만든 게 두 배의 허용력분의 내압 곱하기 내경. 여기에 이제 이음 휘율 주면 나누고 부식 여여 주면 더하고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요 식으로도 이제 얇은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건 뭐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이론적으로. 물론 이것도 이제 경험식이긴 합니다. 요식은 경험식이긴 하나, 파이프 쪽에서 간 두께를 구하는 그런 표현식으로는 뭐 경험적인 이런 표현식이라고 볼 수 있는 10 곱하기 S분의 P. 10 곱하기 S분의 P는 스케줄 번호. 1750분의 D 플러스 2.54. 그래서 밀리미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스케줄 번호하고 간 두께는 서로 비례하죠. SCH하고 간 두께 T는 서로 비례 관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례 관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용 압력 P하고 두께 T, 간 두께 T하고도 서로 비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압력이 커지면, 두께 T가 커집니다. 커지게 되고요. 이렇게. 스케줄 번호가 커지면, 간 두께 T가 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 비례 관계 있다.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이든, 아니면 배관용 탄소 강관이든, 스케줄 번호나 이런 이제 간 두께 구하는 표현식은 적용이 가능하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고압 배관용 탄소 강간. 고압 배관용 탄소 강간에서 SPPH로 표현합니다. SPPH 고압 배관용 탄소 강간, 그렇죠? 배관용 탄소 강간으로서 고압에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100kg 포스퍼 센티미터 제곱 이상입니다. 과 100kg 포스퍼 센티미터 제곱 이상의 350도씨 이하의 배관에 사용하고 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고온 배관용 탄소 강간 고온 배관용 탄소 강간에서 SPHT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350도씨 이상의 배관에 사용을 합니다. 고온 배관용 탄소 강간. 고온 배관용 탄소 강간. 다음 다섯 번째로는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강간. 배관용 아크 용접. 아크 용접이면 전기 용접이죠. 아크 용접, 아크 용접, 아크 용접을 해서 만든 강간이다 이런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어? SPW 규격 표기로는 SPW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강간 110kg 포스퍼 센티미터 제곱 이하의 낮은 압력 배관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배관용 배관용 합금 강간. 배관용 합금 강간이 있습니다. SPA. 배관용 합금 강간. SPA. 호칭 지름이 6에서 500A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호경, 호칭 경에 A가 표기가 되면 그거는 밀리미터 단위를 의미하는 거죠. B가 붙어 있으면, 대문자 B가 붙어 있으면 그건 인치 단위를 표현하는 거고요. 합금 강간이니까요. 합금강이에요. 합금강. 합금강은 탄소강에다가 다른 비철금속을 합금 처리해서 만든 재료라고 봐야죠. 다섯 번째 종류까지는 탄소강간입니다. 탄소강으로 만든 간이야. 탄소강으로 만든 간. 관을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용접관이 있어요. 용접관. 용접을 해서 만든 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임리스 파이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음매가 없는 간. 용접관은 이음매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시임리스 파이프라고 해서 이음매 없는 관. 그래서 천공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대표적인 천공법으로는 만네스만 천공법 이런 방법이 있죠. 합금강이면 탄소강에다가 다른 뭐 재료를 첨가시켜서 만든 재료입니다. 뭐 텅스텐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뭐 니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가시켜서 만든 강이죠. 주로 이제 고온 배관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랬어요. 고온 배관용으로 사용이 된다. 배관용 합금 강간. 그 다음에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간이 있고요. 배관용 스테인리스 또는 스테인리스 관이라고도, 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간. STS. 곱하기 TP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STS 표기가 또 합금 공구강에 기본 또 표기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강 표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부가적인 또 기호가 붙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의 특징은 뭐냐면 스테인리스 강은 크롬과 니켈에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재료예요. 탄소강에다가 니켈과 크롬을 첨가시켜서 만든 강인데 대표적인 이제 내식성과 내열성이 큰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부식이 잘 안 일어나죠. 공기와 접촉하거나 물하고 접촉하더라도 잘 부식이 되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식성, 내열성이 필요한 배관용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저온 배관용 강간이 있습니다. 저온 배관용 강간. 규격 표기가 SPLT로 표현이 됩니다.
SPLT. 이렇게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SPHT. 응? 저온 배관용 강관 SPLT. 이렇게 해서 표기가 돼서 빙점 이하의 배관에 사용되고 있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관용 강관의 종류로는 이와 같이 8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다. 종류하고 규격 표기들을 한 번씩 봐두시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종류 위주로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특성, 용도 어디에 쓰느냐 뭐 이런 것들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면 이제 수도용 강관이 있죠. 수도용 강관이 있습니다. 수도용 강관, 수도용 강관에서 뭐 수도 용도로 사용되는 배관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이 있습니다.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 SPPW. SPP 간에다 이렇게 표현돼 있죠. SPP면 배관용 탄소 강관입니다. 배관용 탄소 강관에 아연 도금을 해서 내식성을 증가시켜 놓은 강관이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 이제 표현이 되고요. 다음 수도용 도복장 강관이 있어요. 수도용 도복장 강관 STPW 규격 표기는 SPW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SPP 간 또는 SPW 간의 피복한 배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도복장, 도장 이렇게 배관용 탄소 강관하고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강관에 피복을 해서 만든 간을 수도용 도복장 강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도용 강관의 종류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 전달용이 있습니다. 열 전달용 강관의 대표적인 종류가 리얼 동그라미를 먼저 보죠. 리얼 동그라미. 저온 열 교환기용 강관입니다. 저온 열 교환기용 강관. STLT로 표현하죠. STLT. 규격 표기로는 STLT로 표기합니다. 빙점 이하, 특히 낮은 온도에서 간의 내외에서 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배관에 사용하고 있다. 저온 열 교환기용 강관. 저온 열 교환기용 강관. 빙점 이하에 특히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고 있다. 열 교환기용 파이프라는 거죠. 열 교환기에 사용하는 파이프.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외에 보일러에 사용되는 게 있어요. 보일러 열 교환기용 강관이 있습니다. 보일러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표기는 STBH로 표기합니다. 보일러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은 표기는 STPH. 보일러로 사용이 되고 있는 보일러에 같이 사용하는 열교환기에 배관에 사용한다 이런 표현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열교환기용 합금
강관이 있습니다. 합금강이죠, 합금강. 탄소강에다가 비철금속을 첨가시켜서 만든 합금강으로 만든 관입니다. 관. 규격 표기는 STHA, STHA로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하나 보일러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요거는 STS. STS는 합금강 표기고요. 곱하기 TB. TB. 이렇게. 보일러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은 TB. TB. 그리고 배관용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은 STS 곱하기 TP, TP 이렇게, TP 이렇게 보고 보일러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은 TB. 그래서 규격 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강관의 종류를 같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저도 뭐 그 플랜트 현장에서 감독을 해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관 작업하고 하는 거, 특히 이제 탄소 강관 작업하고 또 주철관 작업하고 뭐 PVC 예, 이런 이제 관들 배관 작업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감독하는 것도 이제 해봤고 해서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만 뭐 이 감옥 특성상 뭐 현장에서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은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현장 경험이 앞으로 이제 쌓아야 될 경험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시험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에서 일단 학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정말 내가 이 수업을 듣고 뭐 현장에서 가서 작업하고 감독하고 하는데 큰 그 어떤 도움을 받고자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욕심을 또 많이 내셔서 또 이 배관에 대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는 이 배관에 관련된 이런 또 지식이 또, 필요한 이런, 점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좀 이 수업을 들으면 조금은 교재 중심의 강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조금은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관의 종류를 봤는데 강관의 예. 표시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강관의 표시 방법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먼저 그 상표가 와야 돼요. 상표가 올 거고요. 상표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의 명칭과 최저 인장 강도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SPPS 곱하기 SPPS 뭐 38 다시 S.H 다시 100 곱하기 SCH 40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강관의 표시 방법 예를 보자면 일단 이제 상표가 옵니다. 상표가 오고 그 다음부터는 보자면 SPPS는요. SPPS는 그 간의 종류를 표기한 거죠. 간의 종류를 표기한 겁니다. SPPS면 우리가 앞에서 정리해서 봤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이죠.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38이 의미하는 거는 최저 인장
강도값을 얘기합니다. 최저 인장 강도값이 38kg/mm 제곱 이런 표현이죠. 단위가 중력 단위 표기예요. 두 자리면 중력 단위로 보시면 되고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꾸면 메가파스칼로 바뀔 텐데 9.8 곱해주면 되죠. 그럼 약 10을 곱해주는 거니까 세 자리로 주어지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자리면 공학 단위, 두 자리면 공학 단위, 세 자리면 메가파스칼,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의 최저 인장 강도 값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SH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값은 간의 제조 방법을 얘기해요. 간의 제조법이 들어갑니다. 간의 제조법이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간의 제조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호가 들어가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 제조법에 해당되는 기호들을 한 번 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SH로 표기를 해주면 열광 가공, 이음에 없는 광관, 이런 표현이죠. 열광 가공, 이음에 없는 광관, 이런 표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관 표시법, 이런 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열광 가공이다라는 표현은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의 가공을 열광 가공이라고 표현하고, 재결정 이하에서의 가공은 냉간 가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매 없는 강관이니까 용접관은 아니죠. 용접을 해서 만든 관은 아니고, 뭐, 천공법, 이런 거로 만든 관이다. 재결정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천공법과 같은 방법으로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관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고요. 100이 의미하는 거는, 요 자리는 호칭경이 들어갑니다. 호칭경이 100A라는 얘기예요. 즉, 100mm 이런 표현입니다. 100mm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SCH 40은 스케줄 번호죠. SCH 40은 스케줄 번호. 스케줄 번호 40번짜리다. 이러면. 뭐 40번이다. 그러면 이제 스케줄 번호는 간 두께랑 비례한다 그랬죠. 간 두께가 비례하니까 간 두께 얼마. 그러면 이제 압력 얼마.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이제 6이라는 자리는 간의 길이가 들어갑니다. 단위는 밀리미터, 6mm 이런 표현입니다. 6mm 표현. 그래서 간의 호칭경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철관을 보겠습니다. 주철관. 주철관은 주철로 만든 간이다 이런 얘기죠. 주철로 만든 간이다. 이렇게. 주철은 강과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의 그 강도는 강이 좋아요. 강도적인 측면. 그러나 압축 강도만큼은 주철간이 좋죠. 그리고 주철이 좀 쌉니다. 그래서 주철이 또 이제 주조 가공으로 만들기에 적당하고 주철간은 주조법으로 만들기에 적당한 이런 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도 잘 되고요. 또 강도가 그 경도가 높기 때문에 단점은 이제 충격을 받으면 좀 깨지고 이런 게 이제 주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철관은 교재 참고해서 보면은 뭐 급수관이라든가 배수관, 통기관, 케이블 매설관, 오수관, 가스 공급관, 강산용 양수관, 화학공업용 배관 등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하 매설관으로도 적당합니다. 지하 매설관으로도 적당합니다. 예전에 저도 뭐 플랜트 현장에 있을 때 이 주철관은 주로 이제 매설관으로 많이 좀 사용이 되는 거를 봤고, 아니면 이제 그 내부에 뭐 슬러지가 좀 많은 이런 상태에서 이송을 시켜 고압에 이제 펌프로 이제 밀어서 이송을 시키거나 이럴 경우에도 주철관을 덕터일 주철관 이런 걸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철관의
호칭 지름. 호칭 지름은, 응? 호칭 지름은 내경으로 표시하죠. 내경. 호칭 지름은 내경으로 표기를 합니다. 크기를 주철간의, 그러니까 간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호칭 지름 또는 호칭 지름과 두께로 같이 표현을 하기도 하죠. 간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 표현과 관련해서 각 종류에 따라 좀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도 참고해서 봐주시고, 일단 뭐 주철간의 용도, 그리고 주철간의 종류도 참고하셔야 되겠죠. 주철간의 종류도 보니까 수도용 수직형 주철관, 그리고 수도용 원심력 사형 주철관, 이건 이제 그 주형으로 만들었, 그러니까 이제 주조가공법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야. 사형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로 봐서는 수도용 원심력 금형 주철관, 이건 이제 금속으로 해서 금형이니까 이렇게 금형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 사형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네. 사형은 모래로 만든 그 주형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이제 원심력 모르타르 라이닝 주철관 이런 게 있고, 다섯 번째로는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이런 거.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이런 게 있어요. 주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 이제 구상 흑연 주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상 흑연 주철. 그래서 구상 흑연 주철로 만든 그런 이제 관이다 이런 표현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 덕타일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로 봐서는요. 그래서 이제 특징을 좀 봐두세요. 동그라미 5번에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해가지고 표현된 게 이제 보통 주철과 같이 간의 수명이 길다. 강도와 인성은 강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강도와 인성. 인성이라는 표현은, 강도라는 표현은 이제 응력의 개념에서 보면은 되는 거고요. 인성이라는 표현은 금속의 그 조직이 질긴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긴 정도. 질기다 이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강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세 번째 디귿 동그라미 보면 내식성이 좋다. 가요성, 충격에 대한 연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뭐, 휴매도 잘 견딘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가공하기 좋다. 가공하기 좋다. 그러니까 주철관, 이제, 시공하기에 뭐, 적당하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이렇게. 특성을 한번 같이 봤고요. 그다음 배수용 주철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간의 종류인지 주철간의 종류인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속간의 종류, 금속간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비철금속간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